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방구석 전자입니다. 어느 날 자기 전에 누워 유튜브를 켜니 이 썸네일이 보이더군요. 445킬이라는데 안 누를 수가 없네요. 몰아보기를 다 보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총소리를 2시간 정도 듣다 보니 총으로 불을 끄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걸라이트 0.1. 사용법은 간단해요. 220V를 아래에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전등을 연결하고 관역에 배터리를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저가 나가는 총으로 관역을 맞추면 동작해요.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 볼게요.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다양하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개의 관역으로 여러 개의 불을 끌 수도 있으며 이렇게도 된답니다. 레이저 총 이외의 다른 불빛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센서 값을 직접 확인해보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는 레이저가 나가는 총이 필요해요. 이 전동총은 가격이 비싸긴 해도 손맛이 좋답니다. 하지만 분명 레이저가 나간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레이저가 나가는 부품이 누락돼서 배송되었어요. 네이버 구매대행 판매자는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선 처리해줄 마음이 없어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레이저가 나가게 만들었어요. 레이저 총을 사서 레이저 기능을 만드는 이 상황이 참 씁쓸하군요. 잘 작동하네요. 이젠 0점을 잡아보아요. 3개월 동안 시청자 성비는 남성이 100%였기 때문에 0점 조절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군요. 0점이 잘 잡혔네요. 록타이트 243으로 진동에 볼트가 풀리지 않게 해줍니다. 레이저 총 완성입니다. 본체 조립이 좀 더 궁금하신 분은 GitHub에서 확인해보세요. 대략적인 조립 느낌만 볼 수 있게 15배속합니다. 경고 문구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보려고 해요. 집에 온 손님이 우연히 조작해서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설치를 해볼게요. 실버 색상의 독서등과 빨간색의 캔드로머에 설치할 거예요. 걸라이트 0.1을 안 보이게 숨긴 다음 관역을 붙여주고 주로 사용할 침대에 누워서 사용해봤어요. 만족스럽네요. 다음 업로드는 최대 4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